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시불 일심정내 진시방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 형성승
반출야이 부사의 보익생만호공 중생승이드의 지고행자 한번제바신방상불보다 우연성자 자격이기다 수분득자라 이나라 무진보장한복계실보정공자실제 부동명이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68권 점안을 하겠습니다. 선지식은 곧 진여로부터 오신 진여자성 그 자체인 열에 있습니다. 또 선지식은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여 일체 중생에게 원해 시켜주는 여름날의 시원한 비구름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한량없는 공덕을 닦아서 수미산보다 더 높이 쌓아 모으게 하는 창고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매우 귀한 분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열애가 갖추신 열 가지 힘을 갖추게 하는 더 없는 보배의원이 있습니다. 또 선지식은 어리석은 세상의 캄캄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방 없는 지혜의 횃불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한량없는 복덕을 길러내는 복덕의 뿌리이며 그 세상이십니다. 일체 지혜를 갖추게 하는 그 첫 문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험난하고 막막한 인생 바다를 바른 길로 잘 안내하는 지혜로운 안내자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일체 지혜에 이르는 길을 낱낱이 살펴주고 도와준 시설물이며 도구이십니다. 이와 같은 선지식은 곧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화엄경입니다.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은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첫째 제일 선지식이고 또 유아 시절에는 그 유아를 잘 돌보는 사람이 선지식이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등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만난 수많은 선지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난 가장 뛰어난 선지식은 바로 이 화엄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엄경에는 모든 열쇠가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그 만능 열쇠가 또한 화엄경이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그 가르침의 그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첫째 손가락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화엄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하고는 이 세상 그 어떤 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훌륭한 가르침이 꽉꽉 차 있습니다. 제가 늘 강의하면서 이 책장 넘기기가 너무 아깝다 뭐 그런 표현을 이제 자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하느냐 하는 그 과제만 우리가 남아 있을 뿐이지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은 없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오늘 그 입성쌤이 뭐 잘 몰라가지고 관세음 이 책은 제일 뒤에 그 뒷장에 보면 내가 번역한 게 아니고 지은 이는 소소매라고 소동파 여동생이시고 옮긴 이는 법인 스님이라고 아주 그 번역을 관심 깊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 번역한 그런 번역입니다. 우리가 그 의식이 많습니다. 많고 많은 의식 중에
그 글이 아름답기로 치라면은 첫째 그 가는 것이 관음예문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정초에 일주일씩 또는 21일씩 관음예문 의식을 꼭 했습니다. 두 시간 조금 더 걸려요. 거기 연비도 거기 나와 있는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연비도 다 하고 그렇게 우리 했는데 그 저는 학인 때부터 번역에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어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은 번역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그 마음이 또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역경연수원에 또 지원을 했어요. 신문에 이제 역경연수생을 뽑는다고 하기에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가서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원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당시까지 번역된 모든 그 한글로 된 책들을 다 모아놓고 원문하고 대조해가면서 이건 이렇게 우리말로 바꿨다 이렇게 우리말로 바꿨다 등등 그런 것을 그 연수생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늘 번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 그 보현행운품 그거는 우리나라의 천하의 문장가 그 조지훈 씨 저기 본래 고향이 영덕 위에 아니 울진 말고 영해 아니 울진 영양 사람입니다. 영양 사람인데 거기 선비가 많이 났어요. 그 출신 그 조지훈 씨가 그 소위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시인 그 세 사람을 묶어서 뭐라고 그러죠? 청록파. 그래. 청록파 시인 중에도 들어가고 또 그분은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월정사 강원에 국어 강사를 했어요. 일반 교수로서 월정사에서 이제 월정사 강원에서 그 초빙을 받아가지고 국어 강사를 그분이 와서 하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그 환경 보현해운품을 번역한 게 참 그 번역이 정말 잘 됐어요. 그 당시 역경원에 우리 있을 때 제일 그 번역을 한번 빼어나게 한번 할 사람을 한번 세 사람 뽑아서 했는데 보현행품은 조지훈 씨인데 맡기고 각자 좋아하는 대로 했어요. 보문품은 법화경 보문품은 이제 이기영 씨인데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각경 보안장은 이제 법정 선생님인데도 맡겼어. 당시로서는 아주 그 모두 젊고 아주 빼어난 그 문장가고 그러네. 그래서 그것을 세 권을 묶어가지고 이제 역경원 개원 1주년 기념식으로 이제 책을 만든 적이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번역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관세음 이 번역을 내가 읽어보니까 불교 경전이나 연불문, 의식문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일 번역이 아름답게 잘 됐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전에도 여러 만권을 찍어서 보급을 했는데 이번에 저기 지상스님 절에서 관세음보살을 모시게 돼가지고 그 인연으로 이 책을 다시 이제 글자, 활자도 키우고 다시 이제 이렇게 책을 내가지고 했는데 참 이 내용이 뭐 다른 구절 하나하나 다 좋지만은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31쪽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제 너무 많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단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걸 이제 그 두 장만 읽으면 돼요. 천천히 마음 담아서 저만도 할 겸 지심정래 공양 재앙의 세월이 온다 하여도 내게는 두려움 이미 없도다. 님의 눈 어느 때고 나를 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이미 없도다. 멸망의 세상이 된다 해도 내게는 근심 걱정 이미 없도다. 님의 길이 어디를 가나 나를 들으시니 내게는 근심 걱정 이미 없도다. 내 음성 다 들어주시고 내 모습 낱낱이 살펴주시는 관세음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온 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하 맑아라 저 눈빛이여, 연꽃같은 저 눈망울이여, 초승달로 떠있는가 감적색 빛나는 눈썹이시여, 머리뒤 둥근 광명은 금빛으로 눈부시고 그 빛 속 수놓은 듯 찬란한 구슬 광명이여, 몸으로 지은 업장 참여하며 나 이제 당신께 귀하오니 원합니다. 걸림없는 하늘 눈으로 저희의 모습을 밝게 살피사 바른 기 바른 참회 되게 하소서. 관세음 보살 멸 업장지는 오 마르늑께 사바하, 오 마르늑께 사바하, 오 마르늑께 사바하. 기나긴 것 동안에 쌓고 지은 죄 호련히 한 생각에 없어지이다. 불꽃이 마른 풀을 태워버리듯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이다. 참회지는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갖가지 모습과 방법으로서 법궤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청정함 여의고 은행했으니 산같이 쌓인 업장 열어주소서. 나 이제 엎드려 참여하옵고 금강의 마음으로 후원하옵나니 갖가지 지은 죄장 청정해져서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여시해 재불재보살. 참 좋죠. 가슴에 팍팍 스며들죠. 아, 이렇게 아름답게도 이제 번역이 됩니다. 연불, 경전 이런 것들도 우리 소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키고 그것이 다시 이제 또 내가 어떤 시적 소양이 있거나 문학적 소양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 여러 스님들도 이제 모두 포교 일선에 계시니까 한 번씩 그 번역해보는 그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의식으로 그대로 써도 좋아요. 이걸 요걸 가지고 요거 한번 읽는데 한 40분쯤 이렇게 천천히 읽어도 한 40분쯤 걸리는데 의식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걸 뭐 굳이 지금 같은 시대에 연불도 자꾸 번역을 해서 하는 시대인데 이걸 가지고 관음예문 의식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불교 번역, 불교 경전 번역, 유교 번역 이 전체 통틀어서 제일 빛나는 번역 한 가지를 이제 선택하라면은 이건 이제 순전히 제 개인 그 주관적인 입장인데 여러분들 동심초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이 지고 만날 날은 아득다 기약이 없네. 이게 우리나라 글이 아니에요. 한시를 번역한 거라 이게. 당나라 때 설도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그 우리나라 김의라고 하는 일제시대에 그 유명한 시인 있잖아요. 그분이 번역해서 하도 번역이 잘 되니까 전부 그게 나오자마자 거기 곡을 갖다 붙이고 그게 유행을 해버리니까 그게 우리나라 시인 줄 알아. 그게 당나라시야. 당나라시인데 번역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번역이 됩니다. 그래 번역도 참 제대로만 하면 그렇게 이제 그 원문 이상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내가 그걸 갖다 놓고 동심초 그 원문하고 그 번역하고 아무리 맞춰봐도 그 번역문 같이 그렇게 한문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번역이 그렇게 아름답게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그거 다, 그 사연이 다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그 여성이 번역을 그 저 지은 것이고 설도라고 하는데도 당나라 여신이 또 쓰신 시고 그렇습니다. 감성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다른 것 같아요. 그것저것 통틀어서 다 덮어놓고 번역 한마디로서 제일 잘 된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네. 혹시 평소에 아 이건 참 번역이 기가 막히게 잘 됐다 싶은 생각. 그 번역 한마디 가지고 크게 성공한 종교 기독교 하느님이란 말입니다. 하느님이란 말 그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다른 데서는 가스라고 번역하고 딴 데서는 신이라고 번역하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성공 못했어요. 단 우리나라에 와서 하느님이라고 번역해가지고 대히트를 쳐가지고 그게 그거 가지고 그 기독교가 엄청난 포교를 하게 됐고 그 기독교 포교에 또 아주 큰 아주 그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느님 딱 한마디 야 대단하잖아요. 번역의 힘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찍 그걸 그거 하느님이라고 여호와를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쓰니까 자기들 거가 된 거예요.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같이 그냥 겹쳐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버렸어요. 참 그 그런 그 번역의 그 또 유명한 그런 그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하느님이라는 번역, 동심초라고 하는 번역, 또 그 다음에 또 특히 관한 관세음 이 번역도 아주 나는 불경 번역으로서는 최고의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저 역경원에서 번역을 시도했던 봄음품, 옹각경 보안장, 보현행음품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묶은 그 번역도 또 이제 아주 뛰어난 번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번역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인연으로 또 역경연수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후에도 이제 번역에 대해서 늘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드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뭐 내가 얼마든지 찍을 테니까 그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인연하는 그런 그 사찰에서는 신도님들이 다 하나씩 지참하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고장이 많이 나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내 영화실 안에 보면 건강란이 있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 건강에 대한 글을 올려서 이게 각 나라별 건강에 대한 한마디 아주 그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방에다 붙여놓고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50쪽 본문